트레이드 종목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명부터 공개가 되는데 종목 보시다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정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의 길건 FC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시작으로 LRG 넥스원, 콘텐트리 중앙, 자이언트 스텝, 롯데 관광개발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길건의 FC는 대한항공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덕전자, I3 시스템, 신한지주 이렇게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종목명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저희에게 궁금하신 점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원자력발전 이제 정부정책 수혜주로 최근 태조 2방원으로 이제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태조 네. 2방원의 원전주로 핫하게 좀 움직였다가 지금 현재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 거의 한 45%까지 하락한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또 다시 한수원에서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신축 사업 수주 관련 의향서가 지금 체결 예정 소식에 원자력 섹터가 지금 다시 움직였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전력공사와 현지 민간 에너지 기업인 제팍이 이제 한수원이 향후 2주 이내에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예정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주 계약이 성사되면 한수원은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을 신축하게 되는 것이며 이번 원전 신축 사업이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일환이기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단일 연구의 원자로만 운영 중인 운영 중으로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가압 경수로를 6기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그룹 계열사로 발전 설비 사업,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화력, 풍력, 그리고 열병합 등 이제 단수 수처리 및 산업 설비 사업, 주단 사업, 건설 사업 등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 소재인 뭐 주단조에서 원자력, 화력, 발전 등 그다음 해수, 담화수 플랜트, 환경 설비 등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원자력 발전 해외 수출 1호인 아랍에미레이트에 여기 원자력 발전소 주기를 이제 공급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원자력 수혜주로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일 5%가량 상승력을 보이고 오늘 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길건 FC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저희 오늘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항공 들고 오셨네요. 네, 대한항공 가져왔습니다. 뭐 대한항공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는 인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여객 실적은 워낙 안 좋았지만 화물 실적이 운임지수가 꾸준하게 오르면서 실적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시 리오프닝,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다 보니까 피크아웃 얘기가 꾸준하게 나왔던 것 같지만 3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물 실적이 의외로 잘 받쳐주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국제선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회복하고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는 매출은 한 3조 7천억 정도 예상되는데 작년 동기 대비하면 한 58% 정도 오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6천억 정도인데 43%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오른 수치인데 작년에 화물 실적이 정말 많이 좋았거든요. 근데 화물 실적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국제선 회복이 그만큼 매출에 조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절반 수준까지는 이제 거의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화물 수송량은 전 분기 대비하면 좀 줄었어요. 한 8% 정도 줄었고 운임료도 한 13%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축소폭이 의외로 단단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커스는 이건 것 같아요. 국제선 회복세가 화물 매출 감소세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니까 실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무비자 입국 허용하면서 일본의 티켓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 이 부분 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김정수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이번에는 방산주입니다. LIG 넥스원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망해터럽 전쟁 관련주인데요. 최근 이제 북한이 서해상으로 100여 발 이제 포병 사격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10월 19일이었는데요. 북한 포병 사격이 낙탄 지역인 이제 9.19 군사 합의에 따른 NNL 북방 해상 완충 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는 관측된 낙탄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이 이제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서 9.19 군사 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대한 이제 경고 통신을 계속 이제 실시를 했었죠. 한편 이제 북한은 이제 지난 18일에도 네. 심야에도 이제 9.19 군사 합의를 어기고 동서해상으로 이제 완충 구역으로 이제 250여 발의 사격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좀 했죠. 그때는 이제 560발이 넘는 포격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이제 긴장된 상태에 있는데요. 그래서 LIG 이제 방위산업 업체에도 이제 탑픽으로 좀 볼 수 있는데 LIG 넥스원은 LIG 그룹 계열의 종합 방산 업체입니다. 대공 대함, 대잠, 대지, 공대지, 수중 무기 등 정밀 타격 제품, 탐색, 레이더, 그다음에 추적 레이더, 영상 레이더, 전자 광학 장비, 이런 이제 지휘 통제 통신 제품을 주요 생산을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은 한국 정부입니다. 방위산업청,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등. 그래서 수출 비중, 수출 잔고가 이제 상승에 따른 실적 전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매수세,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사모펀드 쪽으로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됐고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방산주인데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조금 부진한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국가 간의 계약 체결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선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죠. 이 부분도 좀 투자 포인트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 호 FC님의 종목인데 이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네. 3분기 실적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주가는 그거보다는 조금 못 가는 것 같은? 네. 그래도 의외로 이 정도면 선방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대부분들의 업종들이나 섹터들이 진짜 주가가 하방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밴드가 정해져서 그 안을 조금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적 기대감이 사실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단을 조금 돌파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분기 실적은 우선은 예상되는 게 매출이 한 8,200억 정도인데 작년 대비하면 83% 오른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35% 정도 올랐는데 네. 왜 이렇게 올랐나라고 따져보자라고 하면 이제 삼성 에피스, 에피스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포함이 된 네. 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쪽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경기가 다 안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시기에서는 사실은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매출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약 대비하면 거의 가격이 한 4, 50%는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에피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4공장이 부분 가동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전체 가동한다라고 하면 매출도 급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9월 달에 네. FDA에서 또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획득한 것도 있어서 네.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증권사에서는 네. 목표 주가 한 110에서 120만 원 수준까지로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황제주 다시 등극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환율의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수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다시금 콘텐츠 관련주도 주목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영상 콘텐츠 관련주로 이제
최근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네. 3분기 호실적 및 신규 가입자가 이제 증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 호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네. 3분기 3.1달러로 주당 순이익 EPS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크게 웃돌았고요. 매출액도 79억 3천만 달러로 전망치보다 좀 웃도는 상해치를 좀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신규 가입자가 241만 명입니다. 증가하면서 시장 조사 업체 뭐 스트리트 어카운트 예상했던 109만 명의 이제 2배 이상을 좀 뛰어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이제 1분기 때 약 20만 명, 그리고 2분기 때 거의 뭐 100만 명의 가입자 수가 지금 감소를 겪었다가 이 3분기 만에 다시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3분기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제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올해 3분기에 참신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 명의 새로운 시청자들을 끌어들였다라고 이제 하면서 기묘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새 에피소드와 한국 히트 드라마 다실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리고 이제 제리프 나머 스토리 등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요, 동사는 중앙일보 계열의 지주 사업이고요, 이제 지주 사업과 영화, 방송, 컨텐츠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멀티플렉스 투자 메가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가박스 중앙과 드라마 제작 컨텐츠를 유통하는 이제 영위하는 이제 SLL 중앙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눈여겨 보시고요. 특히 중요한 건 수리남 그리고 이제 디즈니 카지노, 헌트, 교섭,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범죄도시 3가 알겠습니다. 컨텐츠리 중간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다시금 콘텐츠 관련주들 넷플릭스발 훈풍으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대덕전자예요. 오늘 세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적 시즌이라서 그런지 호실적 관련 종목들 갖고 오셨네요. 네, 호실적에도 들어가고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패키지 기판 쪽도 당연히 안 좋아질 거다라는 네. 것들 때문에 뭐 심텍,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정말 잘 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네. 반도체 업황 꺾인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쭉쭉쭉 빠졌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10월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정말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딱 두 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해외에서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죠. 이제 반도체도 혹한기가 이제 끝나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는 아마 하반기 내년 초가 되면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의외로 이 순간에도 잘 가고 있었습니다. 3분기 매출이 3,700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726억인데 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하면요 183%예요. 와. 작년 대비하면 작년도 정말 좋았는데 네. 오늘 정말 많이 올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보면 이거예요. 매출도 올랐고요. 네. 환율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패키지 기판이 양쪽을 다 하고 있거든요.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비메모리 쪽의 패키지 기판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메모리 쪽 패키지 기판이 말 그대로 저희가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이 이제 테마가 아니잖아요. 실생활로 들어왔던 것처럼 그쪽에 들어가는 게 비메모리 기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내년 1분기쯤이면 기존에 이제 증설을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매출이 한 1천억 정도는 네. 늘어날 것으로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평가 영역이거든요.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은 고환율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 마련인데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좀 부각을 많이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또한 괜찮고 앞으로의 실적도 좋은데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전일 리포트 발간했는데 목표 주가 4만 6천 원 내놨네요. 지금 현재 네. 2만 4,500 원입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수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메타버스 이제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예, 이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이제 네. 미국의 로블록스가 이제 9월 이용자 증가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죠. 최근 이제 로블록스가 19% 넘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로블록스는 이제 9월 보고서에서 1일 활성 이용자 수가 이제 5,780만 명. 엄청나죠. 지난해 같은 대비해서 이제 23% 이제 늘었다로 좀 밝혔고요. 전체 이용 시간도 엄청납니다. 40억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6% 늘었고 매출도 이제 21억 1,200만 달러.
그러니까 2억 1,900만 달러로 이제 전 1년 전보다 11%에서 15% 증가했다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동산의 AI 기반의 리얼타임 컨텐츠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디니지 오디트 그다음에 넷플릭스의 4K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안 평가 프로그램인 보안 평가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한 VFX의 이제 기업으로 광고 VFX 그리고 영상 VFX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에 이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고요. 그래서 VF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의 핵심 실감형 콘텐츠를 잘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 중요한 부분 중 한 가지가 주요 주주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7.36%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면 자이언트 스텝은 빅테크 업체 최근 들어서 XR 시장 진출이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 신규차 공식 이미지 제작사로 선정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 과대 상태에서 기관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길건 FC님의 네. 종목인데 아이스리 시스템? 네, 네 뭐 잘 모르신 분도 네. 있는데 저는 시간 딱 맞춰서 할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실점을 제가 맡고 있어가지고. 아, 네. 이 실점. 네, 앞에서 네. 이제 전문가님이 LIG 넥스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K-방산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당대회에서도 대만에 대한 무력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방산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올 것 같고 반대로 매출도 꾸준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아이스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는 데가 K2 전차의 조준경, 그다음에 이제 현궁 신궁이라고 해서 유도 무기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적외선 영상 센서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K2 많이 팔리고 유도 무기 많이 팔리면 아이스리 시스템의 매출은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K2 전차가 특히 유럽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래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유도 무기 또한 굉장히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내로 또 시선을 한번 돌려보자라고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라고 해서 여기에서 또 영상 센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K2 전차가 최근 들어서 대부분 많이 변경이 됐는데 국내에서 이걸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K1 전차를 성능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수혜까지 본격화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1회 말 이 실점 내주는 은별투수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근데 김건우라고 했어요. 길건우인데. 네, 영영영님, 김건우 아니면 길건우라고 합니다. 네, 이제 모든 분들께서 기억하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수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 롯데관광개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롯데관광개발인데요. 네. 일본 무비자 여행 재개 속에 여행 수업과 이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한항공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본 무비자 입국 재개 소식이 발표된 직후에 일본행 항공권 가격은 여행 성수기 수준까지 좀 치솟았습니다. 이에 이제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을 증편하고 있고요. 여행업계도 일본 무비자 여행 재개에 발맞춰 각종 프로모션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본, 대만 등 8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11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사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은 또 이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국내 및 해외 여행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20년 12월부터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오픈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는 현재 호텔과 리조트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또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운영 중인 롯데 관광 개발이 여기서 이제 카지노 VIP 고객을 위한 단독 전세기를 띄우고 일본 고객 유치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이제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네. 특정 국가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전세기를 띄우는 것은 국내 여행업계 최초로 롯데 관광 개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말레이시아라든지 그다음에 홍콩 등지에서도 전세기를 띌 계획이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 눈여겨보시고요. 호텔이 끌고 카지노가 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낙폭 가대 상태에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점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 일본과 중국발 훈풍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마지막 종목 신한지주. 네. 앞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걸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또 실적도 있고요. 네. 조금 인플레이션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매매 동향을 보면 네.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10거래일 연속. 왜 그러냐면 3분기 이제 은행 커버리지를 네. 보니까 순이익이 한 5조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하면 한 15% 정도가 늘어난 수치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를 따지면 사실은 이제 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예대 마진. 많이 이자가 금리가 많이 오른다 보니까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한 5% 정도는 수익이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뭐 기업 대출이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중소기업 대출도 늘어났지만 대기업이 한 7%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채권 시장도 보면 기업들이 정말 채권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 대출에 대한 성장세는 견조하게 받쳐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당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은행의 배당 성향이 뭐 작년 수준은 충분히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한 8에서 10% 정도는 배당 수익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지주도 한 8%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여신 비율이 고정이 맞냐 변동이 맞냐를 보셔야 되는데 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1%입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인천이나 서울 같은 시금고, 구금고에서 사실은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대출만 하면 되니까 순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은 종금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종금이 매수하는 건 좀 어떤 걸로 바라보면 될까요? 다른 것보다는 네. 사실은 기관 입장에서는 올해 수익률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럼 수익률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면 연말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서 원픽이 배당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두 전문가님의 핫픽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핫픽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보면 네. 원전 관련주에서 이제 탑픽으로 지금 이제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 있고 45%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원전 관련주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실체가 있고 그리고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한번 또 이제 수주했다는 그 공급사로 이제 참여를 했다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네. 한수원 쪽에서 이제 폴란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2주 후에 이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때 되면 그 전에 한번 또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네. 5,364억 원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유럽 원전 안전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눈여겨보시고 네.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원전을 좀 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관련 수혜주이면서도 그리고 풍력 에너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13,400원 제가 제시했던 가격은 14,000원인데 그 밑으로 지금 오늘 조금 그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14,000원 미만, 지금 네. 13,450원인데요. 충분히 네. 매수 가능하고요. 이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5,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선정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길건우 FC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를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메모리랑 비메모리 양쪽을 다 하는데, 최근 들어서 비메모리 쪽 매출이 조금 늘어나는 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 쪽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존에 다른 업체들도 증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조금 이제 하방으로 조금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아마 올해 넘어가다 보면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 쪽에서 매출이 50%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이나 뭐 네. 여러 가지 그 외적인 UAM 같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되면 잘 될수록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뭐 4만 원 뭐 이렇게 제시하는 증권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조금 안전하게 한 3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좀 타이트하게 지금 2만 4천 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딱 진짜 하방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한 2만 2천 원을 뚫으면 빨리 손절을 하셨다가 또 다시 재지짐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나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김정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